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아. 하지만 넌 영원히 막내. 영원한 씨야. 영원한 씨야. 영원한 씨야. 네. 어, 찍찍 이거 봐요. 찍찍. 찍찍 거였네. 정색. 찍찍. 넌 영원히 막내. 넌 맨날 놀리지 우리가. 넌 우리가 평생 놀릴 거야. 아니 정색은 뭐냐고요 이거. 근데 이거 내용이 누가 들으면 진짜 우리가 막 엄청 괴롭히는 줄 알겠어. 맞아요. 선 씨, 저희가 그렇게 놀려요? 예. 진짜 형들 고민 많이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저희가 다 읽으면 저 성격 파탄자 될 것 같습니다. 읽어봐, 읽어봐. 성렬아, 넌 밝은 모습이 참 좋아. 그 모습 잃지 않길. 가끔 과하지만. 이거 성규형 같아요. 성규형. 그리고 성렬이, 넌 너무 멋져. 넌 정말 빛나. 활력소야. 하지만 우리 열이 욱하는 거 무서워. 이건 찍찍이야. 찍찍이다. 찍찍 소년 찾았다. 어, 찍찍 싫어, 진짜. 찍찍 소년. 순수하고 솔직한 모습 좋아요.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와! 솔씨. 왜요? 아니야, 너. 괜찮아요. 아닌 거 알아요. 자, 규님. 예, 네. 저 하겠습니다. 규님. 리더라서 항상 고생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더 고생하실게요. 찍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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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찍 소년. 이거 우현이 형이에요. 성규 형은 언제나 많이 고생하고 힘든 거 다 알아. 정말 고맙고 머리 자른 거 축하해. 머리 자른 거 축하해. 어려 보일까나? 어려 보일까나? 어려 보일까나? 누구야 이거? 이거 명승 같은 느낌이. 명승 씨네요. 나 딱 느낌, 글을 읽으면 알겠어. 글을 읽으면. 아, 그 다음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와, 저한테 반말을 했어요. 오. Yo, yo, yo. 너는 리더. 나는 너를 믿어. 라임 좋네. 그치야. 고생하는 우리 리더님 그 모습 좋아요. 힘들어도 지쳐도 항상 응원합니다. 오, 좋은 말 쓰네. 아, 오늘 다 나는 좋은 말 많이 써줬구나. 네, 훈훈하네요. 맞을까봐, 맞을까봐, 맞을까봐. 이건 방송에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 형, 우리 인피니트 10년도 넘게 가도록 리더다운 면을 지금처럼 해주세요. 평소에 제가 뭐 훌륭하니까. 그럼요, 퍼펙트하니까. 네, 조금만 겸손하신다면. 제가 읽을게요. 예, 엘씨. 우연 씨가 써드렸어요. 우연 씨가 써드렸어요. 찍찍. 찍찍 소년. 찍찍. 어, 찍찍 진짜 기분 나빠. 여기다가 진짜 찍찍 해버리라니까. 우리 명수, 내 사랑 명수. 정말 넌 두더지 헌터. 두더지 헌터. 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네. 너의 눈빛이 마음에 들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심도 녹여버려. 어,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기도 하고. 형이잖아요. 형이잖아. 다음 익명입니다. 에로빠 너무 멋져요. 사랑해요. 에로빠 너무 멋져요. 사랑해요. 에로빠? 에로빠. 에라, 넌 참 잘생겼어. 생긴 거와 다르게 참 순박한 모습이 있는 너. 그런 너의 존재가 힘이 된다. 변치 말자, 우리 우정. 오. 훈련되어 이번에. 집에 가져가야겠다. 우연아. 잠시만. 제 옆에, 맨 위에 있는 거 보니까. 글이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쓰셨어. 답을 다 봐요, 맨 분이. 항상 팬을 위한, 팬에 의한, 팬의 죽고 사는 너 덕분에 많이 배워. 어이구. 누가 쓰셨는지, 저한테 뭘 배우시는지 모르시겠지만, 동시 따뜻한 안정 하지 마요. 항상 앞장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늘 그렇게 웃어줘요. 사온님. 아이고, 오우님, 정말? 사람들이 가운데. 우연, 언제나 씩씩한 모습이 너무 좋아요. 뭐야, 처음에 반말했다가 존댓말을 쓰셨어요. 이제는 읽어주세요.
진혜님 욕심을 조금만 버려보도록 할까? 어? 반말? 성규 그게 웃어. 근데 우연이가 진행을 안 하면 진짜 안 돼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목이 쉬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 때도 목 안 쉬는데 살아가면서 목이 쉬잖아. 진짜요. 저 노래할 때도 목 웬만하면 안 쉬거든요. 얘기하다가 오늘 이거 하다가 목이 쉬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 우리 사이 더 단단해졌지요? 아 이거 실적이다. 와 멋있다 얘기만 쓴 사람. 와 멋있다 얘기만 쓴 사람. 실적인데? 당신이잖아. 아 둘 사이에 비가 왔었나 봐. 아 비가 좀 내렸어요. 예. 밥 먹기 참 힘들다 그치? 나 그래도 형과 함께라서 매우 좋아. 배는 안 불러도 행복해. 아 그죠. 이게 여기보단 여기가 중요해. 여기보단 여기가. 동우야 너가 있어서 항상 웃을 수 있구나. 니지는 가방 정리 좀 하자. 너 무서워. 사장님과의 관계도 어색하지 않게 봐라. 사장님과의 관계도 어색하지 않게 봐라. 이거 성규 형이다. 성규 형이야, 성규 형. 아, 형들 말투가 다 티나. 동우 씨가 사장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요. 아, 유난히 사장님을 어려워하니까. 사장님은 둘이 있으면 그렇게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하지 마. 하지 마요. 우리 사장님 되게 사실 친구 같은 분이신데 예. 저희는 다 편하게 생각하는데 동우 씨는 사장님만 보면은 되게 막 그렇게 평소에 잘 웃던 친구가 웃음도 잃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형님 이런 무리수 때문에 어색한 거야. 너가 이래서 뭐, 야, 사장님한테 야, 형님이 뭐야. 삼촌해 삼촌. 삼촌 삼촌 사장 삼촌해. 사장 삼촌님. 저희 인피니트 진짜 항상 기복 돋아주시고 그러나 고생 많으실 텐데 저희 때문에 고생한 거 저희 때문에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피니트의 위한, 인피니트를 위한 인피니트의 언제나 인피니트이길 바랍니다. 대표님 뭐요? 다시 파이팅. 이러니까 어떡하지 지금. 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사장님이랑. 아 멋있어요. 그 웬만하면은 진짜 못해요. 저는 진짜 사장님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 쓰라고 하면 전 못하거든요. 한번 써봐요. 예? 한번 써봐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바로 그냥 자기한테 되게 이득이 되는 사람은 다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지가 세상에 한 10분 계시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식당 사장님한테 아버지 한 거 봤습니다. 반찬 거 조금 더 먹으려고. 아버지 서비스! 아버지 서비스! 저한테도 가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아들, 아들! 마지막 눈병 청년. 제 차례인가요? 왜 그래? 일단 오늘 눈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촬영한 와, 저에게 박수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박수를 보내다니 참 뻔뻔하다. 자, 첫 번째 스마일보이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픈데도 열심히 하는 모습 굿. 끝? 끝? 아니 굿. 굿이 짧아요. 아 제가 쓴 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죠. 다음은 성규 형이 적어주셨는데요. 나? 호야 야호 호야 야호 호야 야호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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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참 귀여운 친구 그대는 멋져. 이름이 참 귀여운 친구 그대는 멋져. 성경 아닌가요? 반응이 왜 이렇게 느려? 아 참. 내가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안 쓰나 그랬는데 너무 창피해. 어이가 없어. 너무 창피해. 어이가 없어. 호야 야호 호야 야호 호야 호야 곱하기 7. 이름이 참 귀여운 친구. 바보들이야 왜 이렇게 순서대로 써. 호야 창원 호야 부산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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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정말 멋진 아이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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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좋은 한 걸음을 위해 함께하자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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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 것도 좋지만 때론 진실이 독이 될 수 있는 법. 항상 술잔이 돼줘서 고마워. 항상 술잔이 돼줘서 고마워. 항상 술잔이 돼줘서 고마워. 뭐야? 아 술이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술이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라고 적은 거예요? 아 항상 중간이. 아 중간이 돼줘서 고마워. 술잔이. 술잔이. 제가 술래요. 술잔이라 적혀 있어요. 저 친구 마시나요? 아 한잔하고 싶은가 봐요. 아... 다 혼나네. 아니 진짜 중간에 힘들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하면서 되게 장난 많이 칠까 봐 걱정했는데 마지막이라 그런 거 되게 훈훈하게 진짜 진심. 본인이 제일 장난 많이 치셨어요. 성경 빼고 다 진짜 쓴 거예요. 아 나 진심이야. 호야 야호. 아 진짜 왜냐면 호야 야호. 진짜 보면 야호 진짜 이게 나와. 형 비참해요 지금.
예. 노래를 부르셔서 홀. 도대체 이 프로그램 안에 프로가 몇 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전국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제일 네. 많이 갖고 계신 분 누구시죠? 제가 두 개 갖고 있습니다. 두 개가 성규 씨하고 성규 씨가 저 빵 개. 저 하나 빵. 저 하나 빵. 빵 개 먼저. 빵. 밥판 뒤집기 이런 거 없나요? 에이, 그럼 내가 여태까지 딴 게 뭐가 됩니까? 그럼 모욕이 없어요. 빵 개라서. 두 개 걸어요,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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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콜! 어차피 복불복! 끝까지 복불복이다! 복불복이죠. 복불복. 진짜 근데 노래방 점수는 진짜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복불복이에요. 사전서열이? 사전서열이부터. 어, 뭐 다 맨날 나 내가 해 거야. 노래방 하면 제일 부담스러운 순서죠. 자, 엘 씨, 엘 씨, 세 개가 올려서 세 개, 세 개, 세 개. 그렇지.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모르는데. 친구요? 이 밤에 한 번 하는 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와, 나 이거 아는데. 도함 씨가 피처링 들어가요. 피처링. 도와주기. 피처링 피처링 동철이 동철이. 랩은 도와줘요. 동철이. 오케이. 야, 와 친구야 야. 친구야. 'Cause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I saw you in the mess again.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With insulin on top. I'm back again, yeah, once again. Come on.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애써는 저는 본 곳에 아련한 추억에 너무 뿌리며 친구들과 뛰어들고네. 밤이 지내온 나나 속에 지나가는 걸 멈추지 못했는데 어느 날 삶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보는 나의 눈에 찾아가 봤지 친구들과 같이 노래하는 꿈으로 가슴이 뛰었지. 데자뷰 느끼고 사랑의 추억을 느끼고 생각이 생각에 뿌리를 메고 예측에는 서서 몇 명만 하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명예 미래 얇은 것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같이 something's never changing you. 잠깐만요, 이거 L군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A씨 91점. 야 왜 내가 91점. 와 나이 났어. 이게 뭐야. 야 뭐야 91점이 가수야. 와 나이 났어. 91점 이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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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까? 올까? 아기 공룡 둘리! 아, 둘리다! 진짜 막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야, 노래 잘 좀. 저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 근데 잘 어울릴 것 같다. 몇 점 나올까요? 뭐야 뭐야.